유통기한은 어제까지인데 어차피 못 까먹을 거니까 상관없습니다. 저는 소세지 먹기 전에 이렇게 물을 끓여가지고 한번 소독을 합니다. 데친다고 해야 되나요? 다 되면 소리가 납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고 한 1분 지나면 살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빵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그냥 맨빵이면 맛 없을 것 같은데 안에 크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아직 이 빵이 무슨 빵인지 모릅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오, 맨빵입니다. 별론데요. 카놀라유 살짝만 뿌릴게요. 원래 이것보다 더 조금 뿌리는데 오늘은 삼각김밥 볶아야 하기 때문에 기름이 좀 더 있어야 돼요. 이렇게 후라이팬 흔들어 줘 가지고 소세지 전체적으로 기름이 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소세지는 이제 열 받아 가지고 칼집 안 내도 저절로 벌어질 때까지 데우면 됩니다. 벌써 소리가 나죠? 소리 들리시나요? 이게 저절로 이제 소세지가 움직입니다. 곧 터질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. 이때 좀 흔들어주세요. 그 터질 때 기름이 튀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어? 하나 터졌죠? 벌써? 이렇게 터지면 알맞게 요리가 된 거거든요. 나머지도 천천히 하나씩 이제 터질 거예요. 이제. 수술 움직이죠 지금? 이게 지금 잘 구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짜잔! 두 번째도 개봉을 해봐요. 소세지들이 저절로 움직입니다. 저는 이거 삼각김밥 이제 넣어볼게요. 냉장고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얼었어요. 이거 오래 안 볶아도 돼요. 어차피 삼각김밥이 그냥 먹어도 되는 거니까. 그 유통기한 하루 지났어도 이렇게 볶아주면은 괜찮습니다. 맨밥에 먹는 기분이에요. 맛은 따뜻한 소세지 먹는 맛이에요. 삼각김밥 맛은 거의 안 나고요. 삼각김밥의 핵심인 김을 먹어볼게요. 이게 아쉬운 게 삼각김밥이 이제 후라이팬에 거의 다 눌러붙어가지고 안 그래도 양이 적은데 줄어들었어요. 그리고 삼각김밥 자체의 맛은 거의 나지 않아요. 그냥 지금 소세지 맛으로 먹고 있어요.